오늘의 트레킹 코스를 소개합니다. 전봉산 생태관리센터에서 출발, 강선마을과 통제소를 지나 원시림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야생화들을 마주하고 곰배령 정상에 오르는 코스로 총거리 10.5km,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봉산 곰배령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을 만날 수 있는 극상림의 숲, 천혜의 숲으로 곰배령 정상까지 탐방로가 잘 조성돼 있어 때묻지 않은 원시의 숲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시원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저 앞에 폭포 보이시죠? 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맑고 수려한 청정 계곡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바람 역시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구역, 산림청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야생 동물과 야생화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감자 난초를 필두로 6, 7월에 곰배령을 찾으면 여름 야생화를 볼 수 있는데요. 야생화는 같은 땅에서 같은 햇빛을 받고 자랐어도 그 생김새나 빛깔 어디 하나 같은 게 없어 더 매력적입니다. 씨를 뿌린 듯 곰배령 정상으로 향하는 내내 반겨주는 야생화들. 가히 야생화 천국이라 불릴만 하네요. 야생화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한 두 사람. 비교적 완만한 숲길로 초보자들도 많이 도전하는 산이지만 정상을 앞두고는 가파른 길이 나타납니다. 꽃놀이하며 유유자적 완만한 길을 걸을 땐 좋았거늘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에선 다리가 후들거리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늘길이 활짝 열리더니 눈앞에 펼쳐지는 곰배령 정상. 사방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드넓은 평원이 반깁니다. 여러분들, 정상의 하원! 곰배령입니다! 예! 서울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푸른빛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여기에 아름다운 야생화와 탁 트인 평야의 조화가 신비로운 곳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같은 풍경이 없다는 곰배령 정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는 두 사람입니다.